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또 우리는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해봐야 할지 증시 숫달 시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델리온의 명승부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전문가님, 오늘 우리 시장에서 좀 특징을 잡아볼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? 네, 오늘 시장에서 뭐 흐름들이 나쁘지 않습니다. 뭐 최근에 코스닥 종목들, 메타버스 관련주도 많이 좀 상승을 주었는데 좀 쉬어가는 구간이죠. 이 코스닥은 이미 지난 주에 일목에서 좀 매수 신호가 발생이 되었어요. 근데 이제 코스피는 아직 일목에서는 매수 신호가 발생되지 않았는데요. 조만간 좀 가능성이 있죠. 어제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 뭐 삼성전자, 뭐 포스코 같은 뭐 대형주들을 좀 사모으는 모습입니다. 지난번 뭐 이 시간에 우리 제가 외국인들이 언제 들어올까라는 질문에 뭐 때가 되면 들어옵니다라고 말씀을 답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뭐 된 것일 수 있고요. 한국의 투자자들 그리고 이제 미국장이 좋다고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에 갔는데 오히려 외국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한국이 가장 매력적인 시장입니다. 오른 게 별로 없고 싸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주식이 싸다라는 장점이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. 생각해 보십시오. 테슬라 하나 팔면은 한국 증시를 다 산다는 게 말이 되나? 한국 증시도 올라가야겠죠. 그래서 작년 6월 고점을 만든 증시가 5개월 이상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올 것을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? 네, 주식은 이제 고통을 사야 수익이 나는 거죠. 그럼 최근 이제 고통스럽던 주식이 뭐였나? 바로 또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 아니었나? 좀 생각을 해봅니다. 개인들이 또 인내하고 버티는 시기가 평균 3개월이 못 됩니다. 삼성전자가 11개월간 하락만 했다라는 걸 본다면요. 11개월을 버틴 자들은 뭐 승리하겠죠.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못 버티고 삼성전자도 손절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. 그런 이제 고통의 시기, 투자자들이 못 버티고 버릴 만한 시기에 주식을 사야겠죠. 사보온다면 저는 삼성전자도 조정 시에 관심을 두시라 말씀드리겠고, 외국인들도 이제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시기에서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주들이 PR 대비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삼성전자도 작년에 뭐 급등을 하면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모았는데 그 급등 9만 원대까지 급등할 때 투자자들이 막 이제 올라가니까 보다 못해 영끌해서 샀던 분들이 많이 손절을 한 것 같아요. 그렇다면은 장기로 본다면은요 또 삼성전자는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. 근데 너무 크게 주식이 오르면요 오랜 조정 기간을 줍니다. 근데 부동산처럼 좀 보유해야 되지 단기 시세를 노리고 매매해서는 안 되는 종목이고요. 한번 샀다 하면은 삼성전자는 그 종목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고 1년이든 2년이든 손절 안 하고 들고 갈 수 있는 다짐을 하신 분만 삼성전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앞으로 뭐 원화도 이제 좀 강세로 갈 것이고 외국인들도 삼성전자를 좀 매수하게 되면요. 뭐 기관도 공매도도 환매를 안 할 수가 없겠죠.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 주식 오늘은 지난주에는 뭐 이제 여러 가지 또 뭐 골프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오히려 한번 대형주 쪽에서 삼성전자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. 네,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시장을 대표할 만한 기업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이델리온의 명승부수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